애 엄마 되면 눈에 애밖에 안 보인다더니만. 아니 남자들이 그렇게 앞에 있는데 가슴을 막. 깜짝 놀랐네. 그러게 말이다. 네 형이랑 뭐 별게 다 있네. 근데 이 죽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? 뭐 또 파네? 뭐야? 회관대? 한건도 보이고 이래? 안녕하십니까. 지금 고객님께서 보고 계신 제품은 수유복입니다. 수유복이 뭐냐? 우리 귀여운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응행행 울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젖을 먹이기가 참 난감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이 지퍼를 쭉 올리고 가슴을 뽁 꺼내면 남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모유 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가슴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슴 주머니요? 신기한 게 많네. 뭐야 이거? 안녕하십니까. 지금 고객님께서 보고 계신 제품은 수유 패드입니다. 수유 패드가 뭐냐? 우리 아기가 엄마 젖을 쪽쪽 빨다가 배가 부릅니다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엄마 젖에서 입을 푹 뺍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갈 곳 잃은 모유가 분수처럼 쏙 분출하게 됩니다. 그럴 때 수유 패드를 딱 붙여주면 휴. 안심하십시오. 한마디로 모유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! 그런데 뭐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? 유축기 사러 왔는데요. 유축기에는 수동 유축기와 자동 유축기가 있습니다. 우선 수동 유축기는 이 깔때기 모양을 가슴에 꼭 밀착시키시고 요 손잡이를 잡아당기시면서 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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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즙 모유가 짜지는 시스템입니다. 자동 유축기는 여기 전원 버튼만 딱 누르시면 1분에 40번에서 50번 즈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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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룹